제가 왜 아이들에게 클래식 피아노가 아닌 재즈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왼손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집니다. 재즈 피아노를 하면은 클래식 피아노는 코드가 없고 왼손 악보가 있죠. 근데 재즈 피아노는 코드가 있고 왼손 악보가 없죠. 그래서 정보의 양이 적어져요. 어떻게 보면 양손이 노는 게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 놀면은 왼손으로는 세모를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네모를 그리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려운데 클래식 피아노는 심지어 보표가 달라요. 악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높은 음자리표, 왼손은 낮은 음자리표. 따로 놀기도 힘든데 심지어 악보도 달라. 그러니까 이게 높은 음자리랑 낮은 음자리랑 언어가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프랑스어, 아래는 이탈리아어로 써져 있고 오른손으로는 안녕하세요 치면서 왼손으로는 반가워요 치라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몇 살한테 시켜? 6살, 7살, 뭐 8살 초등학생한테 시키죠. 그것도 어떤 음악? 뭐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도 아닌 체르니, 하농 뭐 이런 거 시킵니다. 근데 막상 아이들이 또 듣는 음악은 BTS, 아이브 뭐 이런 음악이에요. 전혀 이제 맞지가 않아요. 음악 배우러 왔는데 내가 듣고 즐기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의 음악이고 오른손 다른 언어, 왼손 다른 언어로 세모 그리고 네모 그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피아노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반면에 재즈 피아노는 달라요. 코드부터 알려줍니다. 그래서 악보를 볼 필요가 없어요. 높은 음자리표만 보면 되거든요. 정보 양이 확 줄어들고 곡도 대중음악, 대중가요도 할 수 있고 말이 재즈지? 재즈 별로 안 배워요. 재즈 안 배우고 가요가 더 쉽습니다. 가요 대중음악 더 쉽고 오른손만 보고 왼손 코드 치고 하면 되고 왼손 코드 그냥 꽝만 치나요? 네, 일단은 꽝만 칩니다. 꽝만 치고 그러다가 이제 슬슬 뭘 해야 되냐면은 음악에 대한 리듬을 이해해야 돼요. 그루브. 어떤 음악은 뭐 짱짜짱 뭐 이런 리듬이 될 수 있고 어떤 음악은 짱짱짱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박이냐 약간 스윙이냐 그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코드에 맞게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클래식 피아노가 아닌 재즈 피아노를 가르쳐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부모는 재즈 피아노를 안 보내요. 왜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재즈냐, 애들이 재즈 치는 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재즈가 그 재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 피아노랑 코드 피아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클래식이 아닌 코드 피아노다. 그래서 저게 재즈 피아노라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보다는 코드 피아노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클래식 피아노가 아닌 코드로 가는 모든 피아노는 다 코드 피아노, 뭐 팝 피아노, 재즈 피아노, 락, 발라드 다 코드예요. 그래서 그래서 있잖아요, 나중에 어른 되면 다시 와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 체르니 어디까지 쳤는데 되나요? 피아노 처음 쳤는데 되나요? 클래식 피아노 더 쉬운 게 재즈 피아노, 코드 피아노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부터 음악 교육을 재즈 피아노, 코드 피아노로 바꿔야 되고 처음 하시는 분이면은 더욱더 코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날도 좋은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